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제임스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저희가 이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저 작가님과 제가 함께하는 이 코너 이름이 분단 이슈 파헤치기인데 왠지 아십니까? 분단 이슈 파헤치기. 뭐 분단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다루는 북한 인권이나 통일 등등이 분단 때문에 다 발생한 일들입니다. 정확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분단 이슈 파헤치기, 이런 좋은데요? 코너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아무튼 지난 그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김영호 현 통일부 장관이 중국 내 탈북민을 한국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된다. 이런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환영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한국 정부는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실제적으로 대화 채널을 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좋은 제안을 했다. 네. 야, 이렇게 멋진 제안을 한건 정말 좋아요. 근데 뭐 나중에 좀더 얘기하겠지만은 살짝 아쉬움이 뭐냐면은 뭔가 좀 준비 단계도 없이 이런 멋진 제안을 하면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반가운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인데 새롭진 않았어요. 전혀 새롭지 않은데 왜냐면 그동안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한 번도 막은 적이 없거든요. 항상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스탠스가 항상 수용이에요. 오기만 하면은. 북한 이탈 주민 법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번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희망을 하면은 전원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냥 토릭이고 뭐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말을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그 탈북민들에 대해서 전원 수용하겠다라고 한 것은 당연한 말이고 또 필요한 말인데 그동안 사실 수용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이유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중국과 대화 채널을 물밑으로 하든 공식적으로 하든 접촉을 해서 실제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빨리 석방을 해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업들을 하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통해 오셨죠? 맞습니다. DMZ 이렇게 뭐 점프해서 오지 저는 않았죠? 중국을 통해서 왔죠. 뭐 그때 좀 삶이 어땠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한다면. 왜냐면 저희가 그 중국의 삶을 얘기하면은 책한 권으로도 못 살라기 맞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다. 라고 맞습니다. 한마디 할수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숨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어서 빨리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맞아요. 중국에서 삶은 뭐그 도망치는 삶이죠. 도망자의 삶이죠.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은 대부분 다 북송되니까. 그래서 중국 공안이 뭐 북송만 시키지 않는다면요. 그렇죠. 괜찮아요. 아무튼 난민,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탈북민들을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중국에서 저희가 살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좀 그중에서도 좀 뭐랄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모든 게 사실 힘들긴 하지만. 모든 게 사실은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이 든데요. 그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거는 역시 북송이에요. 맞습니다. 중국 공안이 언제든 들이닥쳐서 잡아갈 거라는 그런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중국에서 살아가는 건 사실 괜찮아요. 뭐 조금 더 자유가 없고 뭐 인권이 없기도 하지만 중국
또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북한으로 다시 잡혀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만 없다면은 저는 중국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공포고, 결국은 중국에서 여러 지역을 도망쳐 다니면서 이동을 하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오는 이유도 결국은 붙잡혀갈 수 있는 위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냥 못 살 것 같으니까 왔죠. 예, 예. 그것 때문이라서 그것만 뭐 안전하다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이슈인 게 이런 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을 겪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인신매매 문제.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할 수 없이 중국 어떤 가족에서 뭐 농사를 하던 간에 아니면 거의 노예처럼 일 도와주면서 살면서도 그런 걸 쉽게 도망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망치면은 그 중국 집이 어떤 분들이 곧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너 잡혀가게 할 테니까 너 그런 생각 하지 말라. 맞아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한 두세 번 팔려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브로커가 한 번 그분을 중국 어떤 집에 팔고 다시 중국 공안한테 신고해서 그런 그분이 도망쳐 나오잖아요. 다시 붙잡아가지고 또 판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무튼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하이탈 주민들을 난민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고 그게 가장 어려운 건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팔려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네. 그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 있는 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체제가 예.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신분 자체가 사람들을 팔아 넘겨도 되는 하나의 족쇄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어디에 가든 잡혀가지 않을 위기만 있다면 그 북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팔려 다니고 성폭행 당하고 어디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노예처럼 일을 하고 성폭행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이 꼼짝 말고 잡혀있는 이유가 바로 잡혀갈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거든요. 그렇죠. 너 네. 북한에서 왔다는 걸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너 잡혀 어디 도망 못 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참고 살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열악합니다. 심각하죠. 네. 네. 저도 뭐 한번 북송이 됐었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게 얼마나 그 무서운 공포인지도 알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건 좀 우픈 이야기인데 네.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은 네. 엄마랑 같이 중국 어떤 한족의 집에 살면서 네. 그 농사일 했었대요. 네. 근데 그 농장 주인이 가끔 막 싸대기 때렸대요. 그 친구들. 네. 근데 자기 한 주먹거리도 안 됐지만 참았던 이유가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고 네. 물론 저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모든 브로커와 모든 중국 국민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네. 네. 대부분 다 좋고 네. 네. 일부가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아무튼 최근 정부에 와서 이 정부 차원이나 통일부 차원에서 좀 이게 북한 인권 문제들 좀 많이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이러한 통일부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야 드디어 이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통일부 역할 맞나? 이런 뭐 다양한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요? 혹시 저희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 많았으니까. 네, 저는 통일부가 일단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통일부가 북한 탈북민 이야기, 그다음에 북한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반반입니다. 칭찬도 하고 또 반면에 안타까운 것들도 있죠. 저는 이 북한 인권 이 문제 이거는 통일부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 탈북민들을 한국에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일부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북한 이 탈북민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통일부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통일부가 해야 될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도 되지만 중요한 건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중국에서의 이 북한 인권 탈북민 네. 문제는
난민 지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여기 복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치권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치권에서만 얘기하고 특히 통일부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다른 부처들 특히 이 네 개의 부처는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통일부는 통일 정책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관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통일부의 일이야라고 다른 부처에서는 사실 떠넘기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 부처가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도 우리가 탈북민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법적인 무지대 상황에 있으면은 법무부에서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지 위기에 있으면 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주민이 무법지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 문제는 이시나 북한 인권 대사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시나 북한 인권 대사는 이시나 북한 인권 대사 역할로 해야 돼요. 네네, 인권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중요한 거는 통일부처의 문제로만 지금 전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 역할이 어색하다. 통일부는 통일정책, 남북대화, 남북교류, 정치협상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 그 이하 부속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들이 함께 장관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장관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저는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게 일단 동의하는 부분은 법무부가 하는 건 맞다. 왜냐하면은 저희 여담이지만 제 개인적 인식에는 한동훈 장관님이 파이팅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싸움 잘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면 되게 안심될 것 같아. 일단 뭐 든든할 것 같다는 얘기이고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하는 것은 너무 정치권에서만 얘기하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이렇게 쌍으로 가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북한 인권 얘기하면서 뭐 뭐랄까 북핵도 얘기하고 뭐 체제 붕괴 얘기도 하고 또 중국 얘기도 하니까 이게 둘 다 해결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정치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하기 힘든데 인권 문제까지 쌍으로 간다? 이건 무슨 그냥 그러니까 저는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통일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통일부는 통일 정책 협상 남북 대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인권 부분은 법무부가 얘기하고 그 탈북민들의 인권과 복지와 안전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랑 맞습니다. 그 외교부랑 복지부랑 법무부가 가져오면 돼요. 근데 요거 분리가 안 되니까 통일부가 모든 걸 하니까 이제 남북 대화 합시다. 북한 인권도 얘기하고 타우민도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통일부 역할이 좀 애매하죠. 맞습니다. 될 것 같다가도 안 되죠. 맞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뭐 인권이 중요한 것만큼 모든 부처에서 다 다루면 좋겠지만은 이게 일관된 방향과 또 이제 정리된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우후죽순하니까 뭔가 오히려 되게 크게 막 되게 크게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있느냐 이런 의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런 정말 좋은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중국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현재 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가 뭐 정부 초기부터 멸공을 외치고 또 저희 대통령님께서는 해외 가셔서 뭐 중국은 거의 뭐 적처럼 대하셨고 특히 요즘은 뭐 중국의 의존도를 뭐 낮춰야 된다. 중국과 사실 대화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멋진 제안이 뭐 받아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우려인데요. 그래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이 중국 정부에서 탈북민들을 북송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너무 레토릭이다 라는 생각을 하늘 지울 수가 없는 게 중국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요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최소한 물밑 작업이다든가
좀 관객에선을 하면서 네. 해야죠. 이왕이면 뭐 들어주고 싶게끔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굉장히 촘촘한 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그건 좋은데 문제는 중국을 적대시하고 맞습니다. 네. 네, 모든 것을 이제 적대적 관계에 두고 미국과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중국에게 너희는 이거 좀 해줘야 돼 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을 적대시하면서 우리한테 해달라?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 관계는 싸우는 것 같지만 둘은 다시 지금 화해의 무드로 가고 있거든요. 아니요. 다시가 아니고요. 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왔고 싸우는 동안에도 일론 네. 머스크가 가고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가고 네. 거기는 다 실리 챙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와 네. 이 실리 외교적 언어와 이 실리는 다른데 네. 우리 한국 정부는 그냥 퉁으로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단절을 시켜버린다는 너무 거죠. 너무 단편적으로 네. 본다.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은 이해관계까지 우리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뭐 중국 정부에서 뭐 탈북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을 텐데 저는 중국 정부에서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북한 전문가들과 그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해왔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이 정부가 북한 인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은 중국과의 개선을 해야 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반대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여태까지 막 그렇게 대하다가 갑자기 이걸 막 던지듯이 얘기하면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중요한 제안을 이 상황에서 준비도 없이 한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보수 정부에서 말하는 북한 인권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문제는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어떤 물밑 작업도 없이 통일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말밖에 없는 인권 네. 인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네. 마치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네. 그 뭐 선제 타격 뭐 저건 맞죠. 근데 네. 근데 외교에서는 또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적대시하면서 갑자기 이산가족 상봉 운운할 수 있다. 하자 필요하다. 근데 그거 이산가족 상봉이 정말 중요하면은 뭔가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이런 계속 뭔가 이게 이런 관계가 계속 되니까 안타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옳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만 하고. 문제는 행동이 없다는 것, 그냥 명분으로의 정치만 한다는 거예요. 예, 정치는 사실은 명분으로만 하지는 않거든요. 명분을 내놓고 실천이 필요한데 저는 구체적인 정책이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북에서 중국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탈북민들 네. 한 명이라도 구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당부를 네. 합니다. 물론 뭐 그 좀 균형을 위해서. 네, 중국 정부 그러니까 현재 한국 정부의 행동도 이해가 되는 게 일단 중국 정부가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잖아요. 또 인권 상황도 좀 다른 국가에 비교했을 때 뭐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난제가 있어요. 네, 이런 의제를 던질 때 그래도 최소한 뭔가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오염수 그냥 다 해주고 뭐 이런 거 노력을 한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최소한의 노력을 했더라면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 역시 진정성이 보인다 열심히 하는구나 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중국이 좋아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실리를 얻고 특히 탈북민 구출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저희가 제스처를 해야 돼요. 좀 네. 이렇게 뭐 그물급 뭐 중요한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뭐 특별 대사로 보내든지 해서 그렇죠. 중국과 네. 우리가 너희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거래를 해야죠. 너희가 그게 외교를 해야죠. 그렇죠. 외교가 뭐 거래니까 네. 외교적 거래를 해야 되는데 네. 북한에 중국에서 살고 있는 또는 잡혀 있는 탈북민들을 이렇게 그냥 비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한국에 보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면서 한국 정부에서 또 중국이 원하는 어떤 것도 해주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이런 물밑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중국 내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네, 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예, 조만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중국과 한국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예. 네. 그동안 30년 동안 무역흑자의 신화를 쓴 것도 다 중국 덕분이고. 예. 그래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북한처럼 하면 안 됩니다. 네. 북한은 뭐 사실 얻을 게 없으니까 그냥 적대시, 네. 네. 그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해는 돼요. 근데 네. 중국은 수많은 게 저희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이고, 맞아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네,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네,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